휴대폰을 한번 꾸며보도록 할까요? 짜잔! 제 휴대폰은 아이폰 7 제트 블랙입니다. 케이스는 지금 하나도 안 씌우고 있고요. 사실 저는 전자기기는 무조건 화이트여야 한다라는 주의지만 요거는 제가 다른 거 쓰고 있다가 저희 친오빠가 저한테 오래전에 물려준 거였어가지고 물려준 거면은 달게 받아야지. 아이폰 6 플러스 쓰다가 7으로 이렇게 갈아탄 거였답니다. 와 근데 별로 애착이 없어가지고 앞에 액정 필름도 없고 뭐 지금 케이스도 안 씌우고 있고 그래서 좀 잔 흠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치만 그냥 이 위에다가 쓰는 걸로. 어휴 이거 봐봐. 기름 지문자국 너무 심해. 어쩔 수가 없어요. 제트 블랙은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 소독하는 알코올 솜 있잖아. 일회용 알코올 솜 그런 걸로 닦았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저는 물티슈와 휴지로만 닦아줄게요. 와 잔흠집 되게 많죠? 여기 일단 중심으로 들어갈 거는 요거 그립톡. 요거는 제가 사은품으로 받았었던 그립톡이 있는데 거기에 붙어 있었던 이미지는 떼고 한번 젤이나 스티커 같은 걸로 꾸며본 건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띵 보고 가시죠. 짠! 제가 어디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그립톡인데 여기 위에 있었던 그림은 다 뗐어요. 이렇게 2단으로 펼쳐질 수 있는 그립톡. 뒤에는 휴대폰에다가 딱 붙일 수 있는 접착 밴드? 패치? 3인 거 붙어있고 여기를 꾸며주면 되는 거예요. 납작해진 상태로 한번 꾸며보죠. 깔끔하게 스티커가 떨어져가지고 다행이에요. 저는 오늘 뭘로 꾸며줄 거냐면 보잉! 요거는 유튜버 세림님과 요즘에 한참 다이어리 혹은 월간 다꾸 시리즈를 함께 제작하고 계시는 지지플래닛 스티커 꾸러미예요. 이거 이외에도 선물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잘 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 중에서 노다웃 체리시미 요거를 스티커를 이용을 해가지고 꾸며주려고 합니다. 되게 쿨해 보이지 않나요? 쿨. 그치만 딱 봐도 문구보다 요 그립톡이 작잖아요. 그래서 뜨문뜨문뜨문 잘라서 붙여줄 거예요. 여기 투명 스티커여가지고 검은색 위에서는 발색이 잘 안 나올 테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젤을 이용을 해줄게요. 여기에 램프, LED 램프도 이렇게 준비해놨고요. 이거는 손톱이 아니니까 무슨 본더 작업 같은 건 안 해줘도 되겠죠? 고르게 잘 안 발려지네요. 요 정도로 일단 첫 번째로 한번 구워보죠. 야! 구워져! 아니! 왜 안 구워지는 거야? 너무 낮아서 그런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아니 도대체 센서가 어디 있길래 이렇게 안 구워지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됐다. 오케이 잘 구워진 것 같네요. 한 번 더 올려주죠. 오케이 한 번 더 발라주는 게 좋겠네요. 일단은 오케이 깔끔하네. 한 번만 더 바르면은 딱 괜찮겠네. 평평해져라. 오케이 다 구워졌으니까 일단 놔두고 옆에다 잠시 대기. 위에다가 탑젤 원래 안 좋은 거 있었는데 버리지 말고 놔둘 걸 버렸는데 안 쓴다고. 아깝지만 디젤 탑젤을 끼야오. 야 이렇게 빼고 해야 되겠다. 오 이렇게 하니까 편하네.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거. 가장 길고 중심이 돼야 되는 단어부터. 오 예쁜데. 살짝 글씨 위에 봉긋하게 넘친 애들만. 2분을 구워줄게요. 여기에 반짝이를 조금 넣어볼까나. 요런 반짝이. 우후. 어? 약간 누런데? 살짝 누런 느낌이 있지만
그냥 빈티지라고 우겨보죠. 근데 먼지가 엄청 들어갔어요. 아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먼지는 희한하게 생긴 이 붓을 이용을 해줄 거예요. 자, 조금씩만 이렇게 하면 먼지도 조금 가릴 수 있고 좋았어. 오케이. 너무 반짝이를 많이 뿌렸나? 반짝이를 제가 좋아해서. 마지막으로 잡지를. 마지막 쿠키. 뽀잉. 마지막 쿠키도 2분. 완성. 뭔가 진짜 노릇노릇 구워진 느낌이 드네. 이렇게 만들어진 그립톡입니다. 여기 보면은 테이프 있어요. 이 테이프 뜯어가지고 원하는 데에다가 콕 붙여주면 되는데 위치가 약간 휴대폰을 잡았을 때 좀 위가 났나? 왜냐면 가로로 잡았을 때에도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거나 저거나 중앙이 제일 낫기는 하네요. 저는 만져보니까 다시 한번 잘 닦아주고 중앙에 맞춰서 한번 붙여보죠. 빤빤하군. 이런 거는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해야 돼. 과감하게 이렇게. 좋았어. 또 예쁜 스티커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직접 제작한 스티커도 있고 요거는 강릉 얼마 전에 여행 갔다 오면서 강릉 문방구라는 키덜트샵에서 산 요런 사랑표 파츠 스티커예요. 요것도 사용해 줄 거고 요 네 장은 제가 최근에 주문해서 만든 스티커. 이건 어떻게 읽는지는 사실 모르겠으나 새벽의 공기라는 문구고요. 원형 스티커인데 이 에어 요거. 요거 두 개가 사실 우리 에디터님을 위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에디터님의 닉네임, 에디터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문구 이렇게 있고 이거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영상으로 찍었었던 스킬 자수 이지컴 이지고 그거를 스티커로 만들었어요. 하고 이거는 조그만한 거 오디네리 데이 약간 금속 느낌으로 제작을 해봤어요. 그리고 맞다 이걸 먼저 설명을 했어야 돼. 요 에디터님께서 좋아하시는 문구와 그리고 에디터님의 닉네임으로 제가 디자인을 한 건데 짜잔. 사실 이게 메인이에요. 전자파 차단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포장 의뢰까지 해가지고 예쁘게 제작을 했어요. 그립톡 다음은 이 친구가 메인이지. 잘 떼가지고 배치를 해볼까요? 이지컴 이지고를 먼저 붙이자. 무광으로 만들었어요. 이지컴 이지고 이렇게 붙이고 여기에다가 전자파 차단 스티커를 붙이면 멋지겠고 아이폰 밑에다가 샤랑. 이거는 뒷면을 신중하게 떼주고 앞면 필름에 전자파 차단 스티커가 딱 붙도록 뒷면을 잘 뜯어준 다음에 앞면 스티커랑 같이 이렇게 위치를 잡아가지고 차 이렇게 붙여주는 거지. 다음에 잘 붙어라. 그다음에 위에 필름을 샥 떼주면 멋있군. 아주 멋지군. 그다음에 이걸로 애플 로고를 가려버리는 거야. 이게 좀 더 맑았으면 좋겠는데 가까이서 보면 약간 탁해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매력일 수 있겠죠. 하나를 예쁜 걸 떼가지고 얍! 너무 가운데에만 붙이나? 그래 너무 가운데에다가 붙이는 것 같아. 떨어져봐. 전 이런 걸 센스있게 못하나 봐요. 재능이 없어. 오디네리 데이 짜잔. 이런 스티커 금속 재질 같죠? 뭔가 여기에서 더 꾸밀만한 게 없나? 요런 걸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즘은 요런 원단? 패브릭 자수 느낌의 케이스도 많이 있죠. 저도 바로 직전까지 썼었던 휴대폰 케이스가 그런 거였는데 요거 붙이면은 멋질 것 같아요. 일단 사랑표는 마지막에 붙이자. 너무 존재감. 오 여기 붙이니까 멋있을 것 같은데? 오 글루건으로 붙일게요.
휴대폰에 미련이 없어서 지금 최대한 좀 누글누글하게 많이 녹인 다음에 좀 녹진녹진하게 한 다음에 고르게 잘 글루를 발라주고 다시 녹이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 붙이는 거. 아 무서워. 붙여버렸어. 근데 좀 고르게 안 붙기는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매끈매끈한 부분에다가 글루를 바르면은 힘있게 딱 떼면은 완전히 굳었을 때는 딱 떼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휴대폰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난 다음에 사랑표를 어디에 붙이면 좋을까나. 귀여워. 귀엽지 않아요? 아니야 강요하지 않을게요. 그냥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 왜 이렇게 마음에 드냐 이거. 오 귀여워. 오 귀여워. 빡온. 오 오호. 아하. 오 귀여워. 뭔가 갑자기 또 휴대폰에 애착이 가기 시작했어. 귀여워. 완성. 이야.